안녕하세요, 욜로투묵입니다. 오늘은 헬리팩스에서 PEI까지 왔고요. 지금은 딥피싱을 하러 왔습니다. 딥피싱이라고 하면은 3시간 정도 낚시를 하는 건데요. 이런 보트를 타고 나가가지고 낚시를 하는 겁니다. 뭐 한국에서 보면 선상낚시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? 여기서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. 딱 PEI에 오고선 느낀 거는 정말 예쁩니다. 정말 뭐랄까 그 외국의 섬, 외국의 바다 느낌이 물씬 풍기고요. 오랜만에 맡아보는 이 바다 냄새 너무 좋습니다.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낚시 가능하겠냐니까 오늘 날씨가 되게 좋다고 하네요. 그래서 기대가 좀 됩니다. 하루에 몇 번, 여러 번 가는데 저는 맨 마지막 타임인 5시 30분에 출발하는 낚싯배를 타게 됐고요. 40분 뒤에 한번 배를 타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고등어 낚시 한 다음에 그걸 잊기로 해가지고 뭐 대구나 아니면 CBS 농어 낚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확실히 바다가 너무 깊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낚시 체험 다 끝났고요. 지금은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데 낚싯대 반납하고 고등어만 엄청 잡아보고 다른 고기의 손맛은 못 느꼈네. 고기가 이렇게 많진 않아 보여요.
낚시는 어려워요. 하지만 재미는 있었어요.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경 보는 재미? 그게 답니다. 일단 육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낚시를 마치고 지금 이제 차로 들어왔습니다. 낚시는 재밌었어요. 근데 다만 뭐 원래는 농어를 잡으러 가야 되는 게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잡지 못했습니다. 뭐 언제나 그렇듯이. 어쨌든 고등어를 잡아서 왔어요. 고등어를 어떻게 뭐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등어를 갖고 왔고요. 50불에 배 타고 나가서 낚시 체험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.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여행 겸 이렇게 왔던데 너무 좀 부럽긴 했었습니다. 어쨌든 지금까지 욜로투브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안녕.